네, 혁신이라는 단어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꺼내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혁신은 더욱더 절박하고 뜨거워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국회 원구성이 아직도 멈춰서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자 국민들이 국회의원 요즘 일 안 하고 있다라고 욕하실 만한 게 원구성이 아예 팽팽하게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죠. 지금도 지역구에서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짜장면 봉사하고 아, 그러세요. 아침에 민원인의 지역구에 계신 여러 민원인들 면담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니 뭐 상임위도 안 열리고 청문회도 안 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바로 법사위원장을 놓고 지금 여야가 팽팽해요. 네. 어떻게 해결될까요? 지금 입장이 한치도 안 바뀌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예, 아무래도 그 협상의 전제가 되는 것이 그 전에 전기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합의문을 가지고 네.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간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넘겨준다라는 그 합의가 있었고 네. 그 합의의 전제는 지금 현재 법사위가 상원처럼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 상임위에서 심지어는 합의가 되어서 넘어온 법안까지도 법사위에서 막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무소불위의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볼 수 있는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축소해서 조정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하자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 얘기됐던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법사위를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기는데 다만 상원처럼 무소불위로 행사했던 권한은 바꾸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합의된 그 원문에 들어가 있는 문헌 그대로의 해석이라고 볼 것이고요. 네네. 이제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 보게 되면요. 바로 한 뭐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간호사법이 네. 여야 간의 복지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네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상정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네. 야당에서는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네. 통과가 되려고 했다가 불발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런 어떤 법사위가 상원처럼 되어서 네. 통과되어야 될 법도 발목이 잡혀서 통과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은 좀 없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간호법 관련된 사례를 또 설명해 주셨고요. 자 당내 상황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개파색도 엿고 또 리더십은 또 좋다 이런 평가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좀 관리할 수 있고 그 갈등을 조금 완화해서 통합으로 조금 이끌 수 있는 비대위가 좀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 하나였고요. 네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특정 그 당권 주자와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은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 통합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비대위를 이끌 수 있는 인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번 임시 비대위가 대선 끝나고 난 비대위가 약간 좀 절차적으로 흠결이었다. 당내 네.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약간의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많은 그 당내의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당원들의 좀 의견을 좀 충분하게 수렴해서 추대를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러 의미와 평가는 지금 당의 입장이 다르신 분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갈등 완화와 통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결국 이번 당권이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기 때문인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달이라는 기간이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새롭게 바뀌고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저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기득권 중에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다음에 본인들의 공천권까지 네. 내려놓는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정말 새롭게
리모델링을 넘어서서 재건축 수준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적당히 개파간에 아니면은 지금 현직에 있는 의원들의 어떤 네네. 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수준의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 공천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정말 민주당이 혁신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예. 결국 지금 당내에서 조금 반발이 되는 이유가 지난 대선 또 지선에서 실제 후보로서 뛰었던 분이죠. 이재명 의원.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많아요. 물론 이제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 의견을 듣는 의원님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당권 도전하는 게 결국 또 공천까지 연결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네. 그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그냥 경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막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막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이재명이냐 이재명 아니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주당을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 적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정치가 아니라 네. 오히려 희생과 헌신의 정치, 누군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를 다 포기하고 민주당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그 각오로 당대표와 지도부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 말씀 네. 동시에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그뭐 이제 걱정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이 공천은 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난번 저희 민주당 공천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냐 아니냐 혹은 이재명이냐 누구냐가 아니라 당의 혁신, 국민들 민심이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한 혁신안 이런 얘기인데 그런 메시지는 잘 많이 안 나와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뭐몇 가지 혁신안을 주장한 것 말고는 그 얘기가 같다면 사실 뭐 친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에서 당 안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나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많은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네.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런 방법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혁신과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텔레파시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고, 다소간의 뭐 진통 경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전제가 민주당을 살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동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호간의 경론을 벌인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 단원일의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재명 의원이 혁신 혹은 개혁의 메시지를 잘 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물론 본인은 아직 당권 도전 안 밝히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지로 이재명이 당을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아, 많은 네. 국민과 또 우리 당원들은 또 전폭적으로 민주당원들은 아주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막 그런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제 그뭐 이재명의 또뭐 분석하는 기사나 이런 평론가들 평가를 보면 이재명의 정치를 또 생각하면 그게 또 손해고 독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참 네. 뭐 당을 위해서 고난의 길, 뭐 가시밭길을 가야 될지 아마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평가에 대한 얘기도 아마 이번 비대위에서도 계속 논의될 텐데 뭐 의원님 여러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으셨죠? 이제 개인 이재명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가는 것만이 모든 그 패배의 책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뭐 모든 기사 분석글 뭐 평론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뭐 이재명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새 신안이 잘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개인 책임이 아니라 당의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배 원인이 있다. 근데 그 패배 원인이 좀 부각이 되면 사실 이재명 책임이라는 말도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원인 같은 게 좀 나온 것들 혹은 논의되는 게 있나요? 뭐 이제 그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재보궐선거나 이런 거 할 때에 어느 네. 정도 답은 나와 있었거든요. 네. 오답노트가 있었는데 또 오답노트 나와 있었던 것 또 틀린 것이 돼버린 건데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가는 거 뭐 방법을 몰라서 못하냐. 네. 저도 뭐 지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살이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다 아는데 문제. 네. 실천의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제대로 해내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네.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득권이란 말이 사실 김남국 의원 인터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전당대회 룰을 놓고도 기존의 민주당의 전통으로 세운 전당대회 룰을 지키자라는 쪽과 민심을 좀 더 담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이걸 서로 의도를 좀 해석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요. 네. 지금 제가 당내에 들어와서 보면 대의원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대의원과 함께 정치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대의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기가 진짜 편한 정치인 겁니다. 네.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네. 몇몇 뭐 100여 명의 대의원을 자기 친한 사람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 데리고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정치가 쉬운 거거든요. 지역위원회가. 네. 역시 그러나, 기득권의 개념으로 보시는군요. 예,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민주당은 우리 당원의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도 네.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표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그 일반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이 적다 보니까 적죠.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항상 개혁적이지도 않고 별로 평소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이 전당대회만 나가면 그냥 마치 엄청 본인들이 개혁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거나 체게바라가 막 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네. 뭐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내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전당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원 대상이 아니라 의원 대상이 아니라 국민 대상의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당원들의 우리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없도록 그 국민의 어떤 일반의 여론도 우리 당에 반영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초선이시지만 당내에서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사례도 있고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거나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어떻게 얘기됩니까? 동조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네, 그 저희가 지난 2021년 6월에 91명의 의원님들께서 네. 이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된다. 컷오프 규정이 또 있거든요. 네네. 800여 명의 중앙대의원들이 있는데 네. 당대표가 뭐 한 7, 8명 이렇게 여러 명이 출마했을 때에는 3명으로 압축해서 컷오프를 시키는데 네네. 이때 중앙대의원 800여 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결국에는 이 중앙대의원도 국회의원과 아주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는 민주당 내에서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주류가 아니면 출마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 청년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진 어떤 아주 참신한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어떤 정치가가 당대표를 노리면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 저희 당으로서는 네. 아예 막혀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의 좀 역동성이 네.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대표 선출을 집단지도 체제, 즉 득표순대로 당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쭉 가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마 그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집단지도 드는데요. 집단지도 체제는 이재명 견제다. 네. 네, 그 집단지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장점은
당 내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고루 반영해서 합의제로 운영한다라는 그 장점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당일 때 대통령이 있어서 여당 중심으로 그런 어떤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네. 야당일 때는 굉장히 이게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막 가버려가지고 네. 뭐 예전에 뭐 봉숭아 학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네. 뭐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1순위 뭐 최고위원이 또 그걸 막 들이받고 또 그다음 순위 최고위원이 또 비판하고 막 서로 간의 네네.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그런 어떤 합의제가 가진 어떤 갈등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예. 또 그다음에 혁신과 쇄신의 방향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의 어떤 공천을 할 때 합의제 예순수 집단 지도체제를 보게 되면 그 최고위원과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그 공천 지분권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네. 갈라먹기식 그 공천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결국 이거는 혁신이나 쇄신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어떤 지도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쇄신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방향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네, 쇄신과 집단 지도 체제는 맞지 않다. 또 이재명 네. 견제의 의미도 있다 이런 표현 얘기해주고 이 전당대회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게 맞나요? 조금 미루는 게 낫나요? 제가 이제 뭐 당직자분들과 이게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게 전당대회 전에 지역대의원대회나 이런 개편도 같이 네네. 따라가야 되는 거여서 실무적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 3주 정도밖에 못 줄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게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그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네. 의미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일정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 얘기지만 여당 지금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 당대표와 또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성비위에 대한 의혹 지금 여러 가지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당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건너당 얘기지만 혁신이라는 공동의 화두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다른 당의 이야기라서 말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우선은 성상납 성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네네. 윤리위에서 빠르게 그 회부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변호사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진술 증거, 문자 증거,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는 성상납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위에 출석해서 구체적 진술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라고 하면 강한 그런 진술 의지까지 있는 걸 보면 네네. 굉장히 혐의가 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공당에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윤리위에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 계파 간의 공천을 놔두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에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당을 더 쇄신하고 더 이렇게 더 좋은 어떤 노선과 정책적 이념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항상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당 정치 경험은 짧으시잖아요. 네. 후보로 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그렇게 된 건데 뭔가 윤핵관 뭐 이렇게 가까운 의원님들이 모임도 만들고 지금 뭐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세력 구축하는 거냐라는 해석들도 나와요. 그렇게 보이나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도 짧으시고 그다음에 당 내에 본인의 세력이라고 할 만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그 욕심과 노력이 아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막 인위적으로 내 밑으로 다 줄 서 이렇게 하면 네. 오히려 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토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나가는 과정인데 네. 그것을 억압적으로 막 줄 세우기식으로 한다라고 그렇겠죠. 하면 네. 그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제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알겠습니다. 부작용으로 돌아와서 이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줄세우기식 정치는 조금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출근길마다 기자들 만나면서 뉴스가 자꾸 쏟아집니다. MB 사면론 얘기가 나와요. 특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 문제 때문에 형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이 빠르면 광복절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 출근길 이야기하면서 MB 사면 문제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국민들은 MB 사면보다 그 윤석열 대통령 출국길 하면서 네. 차 막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한테도 네. 너무 이거 막 이렇게 경호 때문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출근길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아, 지금 이런 네. 분들 되게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민원을 받고 있어서 네. 지금 MB 사면도 지금 걱정이지만 그거보다 지금 더 걱정인 것은 지금 출근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막 그 경호가 지금 상당히 심해서 네.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MB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 사면까지 살짝 지금 엮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면은 그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굉장한 예외입니다. 네, 대통령의 예, 권한이. 예, 대통령의 네. 사면권 행사는 굉장한 예외이기 때문에 제한되게 행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다. 그래서 네. 엄격하게 제한되게 행사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그 사면권이 행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네. 그냥 추상적인 말로 뭐 국민을 위해서 뭐 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이게 필요한 것인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네. 정말 국민이 원하는지를 면밀하게 좀 살펴서 네. 사면권을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는 하반기 상임위 어디로 가시나요? 네, 지금 다 이제 막 고민하는데요. 인기 상임위다. 네. 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재선을 이제 하반기에는 막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네. 뭐 국토위라든가 산자위라든가 이런 데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상당히 그쪽 부분에 높은데 또 기피 상임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법사위에서 누군가는 네. 역할을 해야 돼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법사위에 가게 되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 간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후배 뭐 이게 초선 의원님이셔서 초군요, 네 0.5선 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0.5선, 네 후배 아주 겸손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선배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힘이 없다고. 네. 이상 선배 의원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되시죠.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앞서 김남국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는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7일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